우리 민족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? 나라가 망해야 뭉치는 민족이다.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저 물에다가 또 이게 술잔을 끼워놓고 술 먹고 풍류를 없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 나라가 전쟁이 일나갖고 나라가 망하잖아요. 똘똘 뭉치는 민족이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고 그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올해 일어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새로이 뭔가 생각을 안 하면 내년에는 더 큰 사고들이 난다. 이거는 하늘의 뜻이지 내가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. 또 내한테 또 그렇게 사고 난다 했다고 할라. 모르니까 내가 이걸 아리켜주는 거지. 또 요것만 딱 떼갖고 내년에는 더 사고 많이 난다. 그래. 그렇게 했다 그러는 거예요.